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정글북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캄캄한 밤, 한 가족이 정글숲을 지나고 있어요. 밤의 정글에는 무시무시한 동물이 아주 많아서 가족들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어머니는 품에 아기를 더욱 꼭 안았지요. 드디어 마을에 불빛이 보이고 모두 긴장을 놓은 그 순간 어흥! 절름발이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나 가족을 공격했지요.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풀숲에 숨기고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깊은 정글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을 나온 파더 울프가 숲풀 속에서 잠든 아기를 발견했어요. 사람의 새끼잖아? 이런 곳에 있다간 금방 잡아먹히겠어. 파더 울프는 늑대굴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침을 먹던 엄마 늑대와 새끼 늑대 네 마리는 사람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여보, 설마 아기를 사냥한 건가요? 그럴 리가. 숲풀 속에서 홀로 잠들어 있지 뭐요. 저런, 가여라. 그때 호랑이 시어칸이 늑대굴에 찾아왔어요. 아기 냄새를 쫓아온 거예요. 어흥, 네가 물어간 아기는 내 사냥감이야. 내놔. 비겁하게 어린 동물을 괴롭히지 마. 아기는 우리가 키운다. 파더 울프와 시어칸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으르렁거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늑대들이 깨어났지요. 눈치 빠른 시어칸은 살금살금 도망치며 말했어요. 좋아, 좋아. 좀 더 큰 후에 잡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밝은 보름달 아래 늑대들의 달빛 총회가 열렸어요. 무리에 새로운 아기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불만을 가진 늑대도 있었지만 대장 아킬라가 허락한 일이니 잠자코 있었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모글리란다. 모글리는 갈색곰 발루와 흑표범 바게라에게 정글의 법칙을 배우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발루는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을 건드리면 안 돼. 코끼리를 타고 와서 뜨거운 빨간 꽃으로 순식간에 정글을 없애버릴 테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글리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나무 오르기와 수영하기를 가장 잘했고 모든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요. 또래 늑대들보다 용감하고 영리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모글리를 못마땅해하는 늑대들이 시어칸의 편에서 모글리를 해치려 했어요. 영리한 표범 바게라는 이 계획을 눈치채고 조용히 모글리를 불렀어요. 모글리, 배신자 무리가 널 해칠 거야. 만약 달빛 총회에 시어칸이 나타나면 넌 곧장 사람의 마을로 가서 빨간 꽃을 가져와. 하지만 바게라, 빨간 꽃을 준다면 난 더 이상 늑대가 아니잖아. 무서워 마, 모글리. 진짜 너의 무리로 돌아갈 때가 온 거야. 얼마 후 바게라의 말대로 시어칸이 달빛 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글리는 몰래 사람 마을로 내려가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단자를 훔쳐왔지요. 아켈라, 늑대들의 대장 자리를 두고 결투를 신청한다.
아켈라와 시어칸의 싸움이 시작되자 모글리는 숨겨두었던 불 단자에서 횃불을 꺼내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늑대의 자존심을 버리다니! 사람들의 말대로 너넨 그냥 개야! 으악! 뜨거워! 갈 테니까 그만 멈춰! 멈추라고! 시어칸과 배신자 무리는 늑대 언덕 너머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지요. 그리고 모글리도 늑대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모글리, 우린 영원히 가족이란 걸 잊지 마. 모글리는 정글과 멀리멀리 떨어진 사람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달려온 탓에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머, 얘 괜찮니? 마음씨 착한 여인 메수아가 모글리를 발견하고 돌봐주었어요. 메수아는 모글리에게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르쳐 주었지요. 자, 밥은 수저와 포크를 써서 먹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마을의 일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에게 물솥대 모는 일을 맡겼어요. 잘 부탁한다, 모글리. 모글리는 맡은 일을 곧잘 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물소들과 들판에 누워있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모글리를 불렀지요. 모글리, 큰일 났어! 모글리의 늑대 형제 그레이 브라더였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무슨 일이니? 시역한 무리가 널 잡으러 곧 마을에 도착할 거야. 어서 도망쳐야 해. 나 참 끈질긴 녀석이군. 괜찮아. 내게 생각이 있어. 호랑이다, 호랑이야. 마을에 도착한 시어칸은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으하하하, 나와라, 모글리. 모글리는 마을과 조금 떨어진 절벽 위에 올라 소리쳤어요. 시어칸, 이 얼간이야, 나 여기 있다. 잔뜩 약이 오른 시어칸은 순식간에 달려가서 성큼성큼 절벽을 올랐지요. 모글리는 싱긋 웃으며 계속해서 시어칸을 놀렸어요. 힘만 센 바보, 그렇게 느려서야 잡을 수 있겠어?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시어칸이 모글리의 발목을 잡으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우, 지금이야! 두두두두, 땅이 천둥같이 울리더니 절벽 아래로 무엇인가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뭐지? 늑대 형제들이 온 마을의 물소떼를 몰고 온 것이에요. 시어칸은 당황한 나머지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떨어져 물소떼 사이로 사라졌지요. 성공이야! 우리가 절름발이 호랑이를 무찔렀다! 아우! 드디어 늑대 마을과 사람 마을 모두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글리는 두 곳 중 어디도 편하지 않았지요. 난 그냥 나야. 어딘가에 억지로 속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자 모글리는 시어칸의 가죽을 두르고 정글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족이 되어 세상을 모험했답니다. 용감하고 명랑한 모글리답게 말이지요.